자, 풍력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계속해서 이번 주 들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섹터가 조선주들, 또 풍력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기간 조정을 주더라도 기본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IRA 효과, 또 유럽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 비율을 높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은 한 35% 정도, 32% 정도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2030년부터는 45%까지 상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대비해서도 한 50% 가까운 비율로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높이는 게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갈 텐데, 유럽은 전통적으로 풍력을 많이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고성장 시세를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 미국의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아리백이죠. 주요 기업들이 아리백에 동참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또 그 국내에서도 풍력 시장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저는 뭐 CS윈드 같은 기업들, 이미 뭐 태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치고 나갔고, CS윈드는 이제 신고가를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조정 시 분할 매수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 아직도 유효하다, 풍력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훈 팀장님. 네, 저는 이제 화학주 가지고 왔습니다. 금호석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중국 경기 부양 쪽보다는 일단 유가를 좀 먼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는 그 연말까지 상당히 완만한 우하향을 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이었지 뭐 68불 정도 현재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60불에서 65불 사이까지도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러시아와 그리고 사우디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국산 석유 가격을 인하를 하게 되면서 우방국을 중심에서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을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쟁 장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를 많이 팔아가지고, 천연자원을 많이 팔아가지고 자금을 이제 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우디가 중국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졌다가 다시 미국 쪽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항상 정치적인 관계가 이렇습니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부분들이 뭐 이번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원유 증산 감산을 놓고 이제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WTI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에틸렌이라든지 벤젠, 부타디엔, 뭐 프로필렌 같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용 부담이 완화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마진, 그러니까 스프레드 개선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원가적인 공급적인 요인,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수요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북미 쪽의 어떤 수요 증가라든지 뭐 러시아 합성고무 수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금호석의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타디엔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합성고무 부분의 어떤 마진이 개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금호석유 화학은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반적인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2분기보다는 이미 지나간 2분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7월달, 8월달, 9월달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들이기 때문에 3분기를 보고 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보게 된다라면은 뭐 급등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완만한 어떤 추세 전환 이 부분을 보고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또 효성 TNC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뭐 금호석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 경기 부양보다는 전반적인 사업 여건 개선 이런 부분들 중심에서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13만 5천 원에서 한 14만 5천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매수가 밴드에 가격이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만 원, 손절가는 13만 2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금호 석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저는 1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승이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된 부품 장비 기업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조선 환경 정비 업체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1위 기업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뭐 오염 물질 배출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스크러버 관련해서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주력 상품은 이제 분뇨 처리 시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조선사 기준으로는 80%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전 세계 기준으로 치면은 20% 시장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배를 만드니까 거의 뭐 절반 이상은 상당히 이 회사 1승의 제품을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LNG 그 재기화 관련해서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LNG 재기화가 육상용이 있고 해상용이 있는데 이 회사는 육상, 해상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굵직굵직하게 매출로 잡히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볼 만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급등락이 연출되고 있는데 전 충분히 한 5,200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4,155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선 환경 정비 업체 1승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고요. 목표가 5,2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